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5월 11일, 한 주간의 첫날, 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3일까지 전라남도 해남 부근에서 규모 2.0 혹은 3.0의 지진이 무려 55차례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해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옆에가 또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땅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땅이 흔들리면은 사람의 몸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과 그리고 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지진을 저도 한번 겪어보긴 했었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진의 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짧은 흔들림 시간 가운데에도 육체적으로 울렁증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현기증까지 일어나서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데 땅이 흔들리면은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존재와 삶, 그리고 터전이 흔들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건강이 흔들리거나 또 전쟁에 의하여서 삶이 파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고 터전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나라의 법이라든지 질서가 무너지고 또 도덕과 윤리가 황폐해질 때에 우리는 이 흔들림을 경험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의 그 권위가 무너질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족이 흔들리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남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강의 위협과 재정적인 고갈과 모든 삶의 기초들이 송두리째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 목사님은 독일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유대인 학생을 도와준 혐의로 나치 정권에 의해서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유니온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를 하면서 신학에 꽃을 피운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집 가운데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으로 인한 문명의 한계를 보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만든 문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역설하는 내용이 바로 그 설교집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터전 삼지 않는 모든 것은 흔들린다고 폴 틸리 목사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역사에 없던 글로벌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뒤에 15절 16절에서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가 혹은 깊은 산에다가 방공호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식량과 물을 사서 채우고 환란의 때를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러한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약 한 10명에서 12명의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토네이도 쉘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네이도 쉘터가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 마당에다가 혹은 자기가 사놓은 산속 깊은 곳 땅속에다가 이것을 깊이 파서 넣어놓고 사람들은 환란의 때를 지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은 육신적인 의미의 도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피하고 산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곧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믿음과 예배로 피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현대를 사는 성도들은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어디로 어떻게 피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터전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저기 우주의 태양계 명왕성 뒷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터가 무너졌느냐? 어디로 피할지 몰라 망설이느냐? 내게로 오라. 와서 내 손을 잡으라. 내 손을 잡고자 하는 자는 내 성전으로 오라. 너희가 하늘로 올라올 수 없지만 성전에 올 수 있지 않느냐? 성전에 와서 내 손을 잡으면 내가 구원의 손을 너희에게로 뻗치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안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가정이나 어디든지 그것은 바로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인가?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비행기표 끊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전은 장소가 아닌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바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져 당황하는 사람들, 지금 터전이 흔들려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인 줄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이 곧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터전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의롭고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뵙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의롭고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터가 무너질 때에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으로 피하고 방공호를 파서 깊이 지하에 숨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나아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곳에서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는 실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악인이라고 대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칭의를 받은 의인들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산으로 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만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미의 말씀은 악인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자신의 터를 과신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터, 우리의 문명의 터전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의 마음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마치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안연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 401장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가뜩이나 더 지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흔들린 자체를 모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나의 삶이 요동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문명도 흔들리고 인간성도 흔들리고 재정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면서 삶의 근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결국 승리로 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한
강제 자가격리 기간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제 자숙기간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숨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 모든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020년 5월 11일 새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하면은 흔들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삶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지나간 밤에 또 코로나와 혹은 여러 가지 질환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의의 오른손을 펼쳐주셔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의학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에게 의학을 통하여서 약들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나음과 치료를 약들로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번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교구, 목장,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살피시면서 연이어서 또 우리 교단이 함께하고 있는 열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와 모든 삶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